여기의 가장 특징은 이 계곡에 돌들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이러한 돌덩이들은 주변에 있던 절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쪽으로 굴러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돌덩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절벽에서 떨어진 돌덩이지만,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선생님 한번 만져보세요. 굉장히 매끈하죠? 아, 매끈매끈해요. 굉장히 매끈해요, 이렇게. 부드럽고. 부드럽고. 자, 원래 떠 나올 때는 거칠고 각지고 모나고 그러했던 돌인데, 수만 년 동안 이 계곡에 급류가 형성되면서 물이 그 돌을 깎으면서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매끈매끈한 커다란 돌들이 제주도 계곡에 많이 분포하는 것도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가장 그 특징이에요, 이게. 현마을이. 암석이 진짜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 집채만한 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 보실까요? 기계톱 소리 났다, 기계톱. 원래 이런 저렇게 큰, 이렇게 커다란 바위들이 이제 굴러오겠죠. 오면 또 깎이고 깎이면서 이렇게 매끈하게 이제 만들어지고. 이 바위 보세요, 이 바위. 어마어마하죠. 완전 예술 작품이에요, 이게. 원래는 이 바위도 저 벽, 절벽을 이루는데 뭔가 이에서 뚝 이렇게 기울어지고 또그 위에 식물들이 자라네요. 식물들이 멋있게. 물이 흐르는 부분은 좀 매끈매끈하고, 물이 안 지나간 부분은, 좀 거칠고 원래 모습이 있고. 나무들도 자라고 그러네요. 선생님, 저기 가서 한번 앉아보세요. 한번 신선이 되는 이거 훈련해보게. 저 안에 들어가서 한번 앉아보세요. 거기 딱 들어가서 좀더 깊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요. 그렇죠. 이야. 이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에, 거의 신선이 되는 느낌. 사진 한번 찍으세요. 좋습니다. 제가 가만히 계시면 제가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 예. 너무 멋있어요. 아, 자, 여기 감사합니다. 보시고. 와, 멋있어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제주도 계곡 있죠, 계곡. 계곡은 누구나 찾아와도 전부 신선이 되고 성이 되고 다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런 계곡의 아름다운 자연이 전부 연출해 주니까 어느 누가 와도 전부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굿! 아하하, 신선된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신선. 이 바위도 보시고.